그 오늘은 그 몰트 스페셜 몰트 특수 메가라고 부르는 그 보리들이 대략 어떤 종류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지금 이제 강의 제가 보니까 이제 절반 왔더라고요.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하는 챕터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 세 가지 종류만 아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 크게 나누면 네 개 정도의 분류로 나눠지지만 세 개 정도만 아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가지를 다 소개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저희 전체 공부하는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아주 간단한 거. 교재에 적혀 있어요. 그죠? 캐러멜 계열, 그다음에 카라필스랑 그다음에 구워진 계열, 검은 계열 이렇게 세 가지. 아마 대부분의 조가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요것만 쓰셨을 거예요. 요거 카라멜 계열 보면 아까 혹시 저희 그 저울 잴 때 몰트 이름 보셨어요? 카라멜 20L 이렇게 적혀 있죠. 거기서 L은 몰트의 색상 단위라고 말씀드렸고요. 로비본드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냥 줄여서 L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이 볶은 거예요. 더 많이 구운 거예요. 그래서 20L 쓴 조도 있고 여기 브라운 포터 같은 경우에는 60L 썼어요. 카라멜 20L을 쓴 게 아니고 브라운 포터 조는 카라멜 60L을 썼습니다. 그 위에 당연히 카라멜 80L도 있고요. 90L도 있고요. 120L도 있습니다. 120L은 캐러멜 몰트가 가질 수 있는 거의 가장 극한으로 구워낸 제품들이에요. 당연히 풍미가 로비본드 앞에 이 L 앞에 숫자가 클수록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밥을 점점 태우면서도 탄맛이 나겠죠. 똑같아요. 밥일 때 그리고 살짝 누룽지 그 다음에 더 황갈색 누룽지 그 다음에 시커멓게 밥이 타는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캐러멜 계열에 있어서는 앞에 숫자가 큰 똑같이 200g을 넣더라도 지금 바이젠이랑 세종조 같은 경우에는 카라멜 20L을 225g을 넣었고요. 여기 포터조 같은 경우에는 카라멜 60L을 똑같은 그람수인 225g을 넣었어요. 네, 물론 포터조는 오늘 그 시커먼색 맥주이기 때문에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동일한 이제 색깔을 가지는 기본에다가 20L 200g이랑 60L 200g이랑 똑같이 넣으면 60L이 색깔이 더 진하게 나와요, 맥주가. 당연하겠죠. 네, 물감이 좀 더 진한 물감을 똑같이 한 방울 이어도 스포이드로 툭 떨어뜨렸을 때 진한 물감을 떨어뜨리면 물 색깔이 확 더 진해지겠죠. 똑같습니다. 색깔만 진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풍미의 깊이도 늘어나요. 더 진한 달고나 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캐러멜 계열이 있고요. 지금 많이 사용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 개의 제품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굳이 말씀드리면 독일 바이어만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브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카라멜 20L, 60L 이런 애들은 그 미국 브리스 제품이에요. 걔네는 20L, 40L 이렇게 그 제품명이에요. 제품명.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교재에 적어놓은 건 카라뮤닉 1, 카라뮤닉 2, 카라뮤닉 3 숫자가 클수록 진함 이렇게 써져 있죠. 얘네는 독일 바이어만에서 만든 카라멜 몰트예요. 얘네는 직접적으로 몰트의 로비본드를 제품명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로마자로 표시합니다. 카라멜 원, 카라뮤닉 1, 2, 3.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진합니다. 대략적으로 카라멜 2 같은 경우에는 40L보다 좀 더 진하고요. 한 45L 정도 돼요. 이거는 제조사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 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물론 다 영어여서 근데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단위만 보면 되는 거죠. 단위만. 독일 회사고요. 몰트를 고를 때 결국에는 이 몰트가 몇 L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몇 로비본드 값을 가지는가를 알아야
안 진한 맥주인데 로비본도 한 120L짜리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이오마는 제품명에 그게 표시가 안 되니까 이런 제품은 영어로 바꿀게요. 카라멜 몰트에 가보면 여기 있죠. 제가 지금 카라뮤닉 1, 2, 3도 적어놨지만 밑에 카라헬, 카라아로마 이런 브랜드도 적어놨죠. 카라뮤닉, 카라헬, 카라아로마 이렇게 세 가지는 독일 바이오만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카라헬, 로비본드 볼게요. 국기마다 좀 다른데 대략 이런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카라멜 한 10L 정도 되겠죠, 10L. 8.1 더하기 11.8 한 다음에 나누기 2 해보면 대충 한 10점맨 나올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9점맨 나오나요? 어쨌든 카라헬은 메시지 보면 10L이에요. 밑에 보시면 카라레드라는 몰트는 조금 더 진합니다. 얘가 이제 카라멜 20L 정도랑 비슷하겠죠, 오늘 쓴 거. 얘가 좀 비슷하겠죠.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몰트가 없을 때 그 쇼핑몰에 갔는데 거기에는 바이어만 거밖에 안 팔아요. 내가 어디서 좋은 레시피를 봤어. 거기는 카라멜 20L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브리스 제품을 안 팔아요. 제품이 다 카라뮤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난 맥주를 못 만드나가 아니라 그 단위를 보고 여기서 비슷한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레시피에는 카라멜 20L이라고 적혀있는데 쇼핑몰에 가보니까 카라멜이 없다. 근데 카라레드는 있네? 여기 비교해보시는 거예요. 평균값 내보면 26 더하기 23 더하기 13 얼마죠? 39죠. 그럼 19.5네요. 네, 카라멜 20L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도 로비본드 개념은 아시면 좋습니다. 뒤에 보면 아마 더 진해질 거예요. 카라 엠버라는 녀석은 카라멜 한 25L 정도 되네요. 그죠? 25L 더 되네요. 한 26, 7 되네요. 그 다음에 카라뮤닉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카라뮤닉 제품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도 구하기 제일 쉽고 편해요. 양조장들에서도 그래서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카라뮤닉 1, 2, 3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카라뮤닉 2는 대략 한 45L 정도를 가져요. 카라뮤닉 1은 몇인가요? 69회 한 35L 정도 되네요. 35L. 그리고 카라뮤닉 3, 카라뮤닉이라는 제품 중에 제일 진한 거고요. 얘는 카라멜 53이랑 60 더하면 113 나누면 한 55, 56, 네. 56L 정도 되네요. 한 25L, 25 로비본드, 45 로비본드, 55 로비본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카라멜 60L이 들어있는 레시피를 봤는데 이걸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쇼핑몰을 뒤지다 보니까 하필이면 카라멜 60L이 다 품절 상태고 카라뮤닉 3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고 계산 결과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평균값 구하면 55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렇게 찾아 나가시면 돼요. 다음으로 카라 아로마. 이거 엄청 진한 거예요. 이건 엄청 진한 겁니다. 카라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한 150L 나오네요. 둘이 더하면 300이죠? 150L 정도 나오네요. 이거는 굉장히 진한 로비본드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일 밝은 것부터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뒤에까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1, 2페이지는 진한 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진함에 따라서 맛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기는 좀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해드릴까요? 잘 보이세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여기 쓰이는 결과, 이걸 썼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는 foam improvement, 거품을 개선시켜준다, 거품을 좋게 해준다. 왜냐면 얘네가 비발효당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되고 당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헤드 리텐션, 거품 유지력을 좋게 해주고요. 보면 바디를 좀 더 증가시켜준다. 왜? 발효 안 되는 당들이 남아있으니까. 맛에 대한 형용사를 보면 젠틀 노트 오브 카라멜, 그냥 보통 강도의 카라멜 향이 난다. 이거 뭐죠? 카라헬, 아주 깨끗한 올리고당 냄새, 시럽 냄새, 이런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깨끗한 설탕 슈가 냄새. 그리고 좀 더 진해진, 좀 더 굵기가 진해진 애들을 만들어 보면 레드 컬러, 이걸 좀 넣으면 맥주 색깔이 빨개집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검은색 몰트도 소량만 집어넣으면 빨개져요.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게 당연히 노란색, 빨간색, 갈색을 거쳐야 검은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 조절하기 나름이지만 그건 그냥 물감 타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빨간색을 내면서 빨간색에 걸맞는 녹익은 진한 카라멜 맛을 내려면 카라멜 몰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노트 오브 카라멜, 허니, 비스킷 이렇게 나오고요. 형용사들이 좀 달라져요. 색깔이 진한 애들일수록 형용사가 달라져요. 점점 이제 진한 형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볼게요. 자, 아까 거보다 더 진합니다. 아까 거보다 더 진하고요. 여기 볼게요. 풀 레드 컬러, 인핸스 컬러, 컬러 색깔을 강화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노트 오브 토피, 카라멜, 브레드, 아까보다 더 진한 식재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토피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그 버터랑 설탕이랑 섞은 그 스카치 캔디 있죠.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이 담겨져 있는 거, 백파이프 이렇게 들고 있는 예, 스카티시 캔디, 그런 토피 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깨끗한 시럽 정도, 올리고당, 젠틀 오브 카라멜 이랬는데 이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설탕이 쫄여진 냄새들이 난다는 거죠. 또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얘보다 더 진하죠. 25L 정도 되고 또 한 35L, 45L, 55L 정도 돼요. 얘보다 더 진합니다. 페라미닉 1, 2, 3를 넣게 되면 카라 엠버 때보다 어떻게 그 형용사들이 변하냐면요, 인텐스 카라멜라로, 인텐스는 강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텐스, 강렬함, 극심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텐스 카라멜, 아주 누가 맡아도 알만한 카라멜 냄새가 난다. 그리고 비스킷 냄새가 난다. 여기가 지금 바이오만이 그 생산하는 카라멜 몰트 중에 제일 진한 로비본드, 한 150 로비본드 정도 되는 겁니다. 130에서 이거 실제로 넣으면 굉장히 몰트 아로마가 강해져요. 몰트 아로마가 강해지는데, 자, 또 다른 형용사가 등장합니다. 노트 오브 로스티드 너트, 그죠? 강도가 세질수록 좀 더 구워진 형용사들이 나오죠. 식재료가 처음에는 그냥 깨끗한 투명색 시럽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걔를 좀 더 졸인 그 갈색의 그 설탕 졸인 달고나 같은 향이 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워진 몰트의 형용사는 극심한 카라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가면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구운 게 로스티드라는 형용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죠. 로스티드 너트, 구운 너트류의 냄새. 그리고 카라멜은 카라멜인데 완전 그 시커먼 카라멜 있죠. 까만 카라멜. 저기 지금 그 우리 시럽 그 캔 냄새 땄을 때 딱 그 냄새. 아주 졸여진 카라멜. 그리고요, 이제 전에 카라멜에는 없던 형용사가 나오죠. 드라이드 프루츠. 정확히는 드라이드 다크 프루츠예요. 건포도, 건자두 이런 애들. 말린색, 말린 검은색 과일들, 말린 검은 과일들의 풍미가 얘를 쓰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트의 카라멜화를 점점 더 깊게, 진하게 가져갈수록 색깔도 진해지지만 풍미도 진해집니다. 풍미도 진해져요. 지금은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그 바이오만 제품도 팔고 브리스 제품도 둘 다 파는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팝니다. 하나도 보면 브리스 가볼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고 무슨 몰트 이름을 들으면 딱 무슨 맛인지 그런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너무너무 친절하게 다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다 보니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게 되는 거고요.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저희가 무슨 몰트를 척척 골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는 이제 카라멜 제품군들을 어떻게 해놓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카라멜 어떠냐, 카라멜. 없지? 아, 카라멜 몬트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죠. 여기 숫자별로 쭉 나와 있어요. 좀 더 키워드릴게요. 카라멜 10L, 20L, 30, 40, 60, 80, 90, 120 이렇게 있죠. 당연히 이 숫자가 높은 것들이 좀 더 진하게 구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카라멜 120L이 없으면 아까 바이오만사에 카라 아로마 쓰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라멜 40L이 없다 내가. 그러면 카라멜이 2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로비본들만 알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없는 몰트들도. 보겠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어요. 플레이버 부분 보세요. 플레이버 부분. 이 굽기 강도에 따라서 형용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10L. 카라멜 10L이면 몰트가 10로비본드의 색깔을 가지면 되게 적게 구운 거예요. 그냥 거의 구운 양 만냥한 거예요.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가요. 안 구운 몰트랑 구분이 잘 안 가요. 볼게요. 캔디라이크, 스위트니스, 그다음에 마일드. 마일드는 뭐 온화한 이런 뜻이죠. 얌전한, 약한 이런 뜻이죠. 약한 캐러멜. 20L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카라멜 앞에 마일드가 사라졌죠. 그냥 약하지 않은 그냥 보통 카라멜. 그 다음에 토피란 단어가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40L 제품 볼게요. 위에랑 비슷하고요. 자, 60L 가보면 이제 또 희한한 형용사가 등장하죠. 프로나운스드. 이거는 눈에 띄는 명확한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맥주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사실 이거 맥주 용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영어예요. 스윗하고 그냥 캐러멜이 아니라 명확한 캐러멜, 뚜렷한 캐러멜. 여기도 80L은 자 이제 또 하나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나운스드 캐러멜은 있죠. 그러니까 교집합이죠. 전에 로비본드랑 일정 부분 겹치는 플레이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버들이 중첩돼서 나가는 거죠. 좀. 보면 프로나운스드 캐러멜은 여기 있죠. 근데 60L에는 없던 단어가 80L에 등장하죠. 슬라이트 번트 슈가. 번트는 태웠다는 뜻이에요. 번 이런 번 태웠다는 뜻이에요. 네. 슬라이트는 미묘한 그냥 뭐 갑자기 무슨 이 토익 시간이 됐네요. 네. 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어디 성분과 다 들어본 애들이에요. 그죠? 슬라이트. 슬라이트는 뭐 미묘한 이런 뜻이에요. 미묘한 태운 설탕. 설탕 태운 냄새. 그다음에 레즈니, 이거는 건포도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레즈니 건포도거든요. 레즈니 건포도 같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프로나운스드 카라멜 그대로 가져가고 90L은 80L, 90L 10 차이여서 얼마 없는 것 같지만 공표사에서는 어쨌든 레즈니 플러스 프룬스도 갖다 놨어요. 푸른, 말린 자두. 120L, 제일 진한 거예요. 번트슈가는 번트슈가인데 앞에 슬라이트가 사라졌어요. 여기는 뭐 미묘한 번트슈가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번트슈가. 네. 이런 식으로 카라멜 로비본드를 보게 되면
맛의 변화, 어떤 맛이 어떻게 변하고 강도의 차이를 충분히 아실 수 있게 홈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영어여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나가고 싶어요. 딱 홈페이지를 열면 처음엔 나가고 싶어요. 근데 사실 막상 그 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거든요. 저도 맨 처음엔 이거 몰라가지고 프로나운스드?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했어요. 영어 사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긁어가지고, 뭔 뜻이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래요? 요거. 근데 구글 번역 몇 번 해보니까 애가 좀 번역을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특정 단어만 붙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잘 나와있네요. 감칠맛? 이거 번역 이상한 거예요. 캔디스윗? 이거 번역 이상한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고 무슨 말인지 보시고 다시 영어로 보시는 게 좋아요. 감칠맛? 발음? 뭘 발음이지? 프로나운스가 그런 뜻도 있구나. 얘는 영어 사전에 없는 말이어서 그래요. 검포도스럽다 이런 말은 테이팅할 때만 쓰고 영어 정식 사전은 없어요. 번트 가루, 번트 슈가인데.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러멜 몰트, 이제 몰트의 세 가지 갈래를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캐러멜 계열. 카라멜 계열이 어떤, 카라멜 몰트는 어떤 몰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카라멜 몰트는 이미 이 몰트 보리 안에 당화가 완료가 돼가지고요. 이미 카라멜 결정체들이 있어요, 이 안에. 당화를 하면서 건조시킨 거예요. 씹으면 달아요. 다른 나머지 애들은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카라멜라이제이션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양파를 볶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불투명 하얀색에다가 나중에는 투명하게 되면 이제 익었다라고 판단하죠. 거기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먹는데 이제 서양에서 소스 만들고 할 때는 어니언, 카라멜라이즈드 어니언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더 볶아요. 더 볶으면 이제 점점 갈색이 되고 나중에는 거의 그냥 흑설탕 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5분 안에 열풍 건조기에 넣어놓으면 안에서 카라멜 결정체들이 생겨요. 그냥 괜히 캐러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몰트 결정 안에 보면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러멜의 맛이 세기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번호를 매긴 거예요. 10L, 20L, 30L, 40L 이런 식으로. 캐러멜 계열은 거의 모든 맥주 스타일에서 거의 다 씁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요. 사실은 바이젠조는 캐러멜 오늘 필요 없어요. 바이젠 만들 때는 특수 몰트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밀몰트, 그냥 보리몰트 딱 두 개 반반씩 넣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 실습이 너무 밋밋하니까 제일 약한 카라멜을 골라가지고 티 안 나게 넣어드린 거예요. 바이젠은 원래 그냥 깡통 두 개 있죠. 저거 두 개만 딱 타도 넣으면 끝나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도 카라멜 굳이 그렇게 필요 없지만 아주 소량 첨가합니다. 제일 약한 로비본들을 아주 조금. 그러니까 제일 약한 20회를 한 봉지도 아니고 반 봉지만 지금 우려내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빛 이상에 가는 맥주들은 전부 다 카라멜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들어가요. 포터 들어가죠. 또 스타우트도 들어가죠. 저기 기네스 같은 그런 스타우트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포터도 들어가죠. IPA, 참치 그려진 맥주.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잔에 딱 따라놓으면 애가 색깔이 좀 호박색이었을 거예요. 약간 빨간색. 그래서 카라멜 몰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스타일에 들어가는 전천후 몰트예요, 카라멜. 요거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열로는 카라필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단일이에요. 딱 하나예요. 요 품종 딱 하나예요. 이 제품 딱 하나예요. 카라필스라는 거는 눈으로 보면 아예 안 구운 몰트랑 못 느껴요, 차이를. 똑같아요. 다만 이 카라필스 같은 경우에는 비발효당을 많이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품의 안정화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거품을 좋게 해줘요. 비발효당이 많기 때문에 거품을 좋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좀 바디가 좀 무거워집니다. 발효가 안 되는 당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물보다 가벼운 알코올로 바뀌지 않겠죠? 그리고 당이 그대로 이제 발효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물보다 무거운 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액체 바디감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몰트입니다. 이건 딱 하나예요. 바카라 필스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라고 부르죠? 제가 선생인데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잠깐만요. 요거 이제 레시피 저랑, 아이고. 아, 예, 생각났어요. 이 몰트는 다른 이름으로 덱스트린 몰트라고도 불러요. 덱스트린 몰트라고도 불러요. 덱스트린은 이제 발효 안 되는 당을 뜻하는 거고요. 카라필스 아니면 덱스트린 몰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지금 저랑 같이 나중에 요 레시피 짜는 프로그램 사이트예요. 요거 같이 이제 교재에 적어 놨거든요. 요거 같이 하면서 레시피 저랑 같이 짜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 몰트를 넣어볼게요. 얘가 다 계산해 주는 거예요. 도수랑 다 계산해 줘요. 저희도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이거 많이 씁니다. 프로 레벨, 상업 레벨 가면은 이제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 쓰는데, 저도 홈브루잉 할 땐 이거 써요. 네. 카라필스라고 쓰면, 카라필스라고도 나오지만, 카라필스 가로치고 덱스트린이라고 나오죠. 어제 N 뒤에 2가 붙어야 되네요.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몰트예요, 같은 몰트. 비발효성 몰트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커멓게 구운 단계까지 온 그런 몰트들이 있습니다. 요 몰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크엘 만들 때 쓰겠죠. 근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맥주의 색깔을 좀 갈색으로 만들고 싶은데 캐러멜 맛은 원치 않을 때, 그럴 때 써요. 이 몰트를 대략 한 20리터 만들 때 한 100g 정도 넣잖아요. 맥주 색깔이 빨개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캐러멜 맛은 많이 안 나게 되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쓰고, 대부분은 검은 계열 몰트 쓰는 이유는 검은 계열 식재료 맛을 원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커피, 다크초콜렛 이런 것들 보면 교재 적어놨죠. 다크엘 만들 때 쓰고, 다크초콜렛과 커피와 같은 태운 풍미를 맥주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비본드를 보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로비본드를 보고 고르시면, 모든 몰트는 로비본드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고르시면 좋고요. 다시 바이어만을 가보면, 이번에는 카라멜 봤으니까 이번에는 구운 계열을 좀 볼게요. 이거 두 개가 있죠. 보면 초콜릿 로스티드 몰트 계열이 있고 로스티드 언몰티드 그레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두 개 무슨 차일까요? 이거 두 개가 무슨 차일까요? 네? 둘 다 구운 거예요. 둘 다 로스티드라는 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싹, 싹. 싹 내는 걸 몰팅이라 그래요. 언몰티드. 그러니까 싹 내지 않은 국물을 그냥 볶은 거예요. 여기 보면 로스티드 발리 있죠. 발리는 싹 틔우지 않은 그냥 원래 우리 보리, 수확한 그 보리, 일부러 몰팅하지 않고 싹 내지 않고 메가화 시키지 않고 몰팅 시키지 않은 그냥 보리, 그냥 보리를 그냥 구운 거예요. 로스티드 발리는 기네스 같은 거, 아일랜드식 스타우트 만들 때 필수 재료예요. 필수 재료. 그다음에 로스티드 라이, 라이는 호밀이에요. 호밀 따다가 그냥 구운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몰트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다 싹 튀운 보리를 구운 거겠죠. 시커멀 때까지. 카라파가 되게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카라파 1, 2, 3.
특히 우리나라 브로콜리들 카라파 2 많이 씁니다. 육안으로 보면 카라파 1, 2, 3가 셋 다시 커멓게 보여요.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몰트들이 있는데 카라파 2라는 것도 있고요. 초콜릿 및 밀몰트를 몰팅 시킨 다음에 구운 것도 있고요. 다음에 초콜릿 라이 몰트도 있고요. 이 검은색 몰트의 특징은 맥주에 그 커피나 다크 카카오 같은 맛을 부여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맛도 남기는데 그게 좀 떫은 맛이에요. 떫은 맛.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탄 거 먹으면 가루 같은 것들이 입안에 달라붙어서 좀 텁텁하죠. 탄 거 먹으면 좀 텁텁하지 않으세요? 그죠? 입안에 좀 텁텁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태운 그 껍질 국물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일부 스페셜한 제품들은 이제 보리를 탈곡합니다. 그다음에 몰팅 시켜요. 몰팅 시킨 다음에 싹을 내서 자른 다음에 보리 껍질을 다 탈곡 벗겨내요. 보리 껍질을 다 벗겨내요. 그 다음에 그 알갱이만 구운 버전을 출시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부드러운 쓴맛을 내줘요. 부드러운 태운 맛을 내줍니다. 떫은 맛 없이.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다시 돌릴게요. 여기는 브리스 홈페이지고요. 이거 미국 회사입니다. 브리스는 미국이고 바이어만은 독일이에요. 이름도 되게 독일스럽죠, 바이어만. 들어도 독일 같죠. 보면 몰트 이름 자체가 이건 누가 들어도 아, 이 몰트는 시커멓겠구나 알 수 있겠죠. 몰트 이름이 초콜릿 몰트예요. 오늘 그 브라운 포터존은 초콜릿 몰트 아마 쓰셨을 겁니다.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블랙 몰트도 있고요. 블랙 몰티드 발리 이런 것도 있고요. 블랙 프린츠 몰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들은 맥주의 색깔도 물론이지만 실제로 태운 맛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몰트만 아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몰트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곡물을 우려낸 지 시간이 꽤 됐잖아요. 저번 주처럼 다시 실습에 들어갈 텐데 일단은 발효조 결합하시고요. 발효조 결합하신 다음에 새는지 안 새는지 물 한번 부어서 체크하시고 소독할 필요 없어요. 그죠? 다 끓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21리터까지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혹시 저번 주에 요거 칠판 비중 사진 찍어 놓은 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사진 있으세요? 저번 주에 만든 맥주의 초기 비중들 사진 찍어놓으신 분. 만든 맥주 발효조에 보면 초기 비중 적혀있죠. 그 조별로 저 좀 알려주세요. 조마다 한 분씩만 냄새 맡아보세요. 향 되게 좋을 겁니다. 여기는 무슨 맥주예요? 트로피컬이에요? 그냥 얘는 잠깐만요. 발효조에 적혀있는 초기 비중 저 빨리 알려주세요. 조별로 한 분씩. 맥주는 네? 3조 똑같아요. 아메리카 베일이에요. 4조도요? 1, 2, 5조 몇이에요? 몇 조예요? 다 똑같나요? 2조, 5조는요? 2조는요? 2조 비중 알려주세요. 2조 종류 비중 재셨으면 종류 비중은 각자 파란색으로 적어주세요. 2조, 2조 비중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도수까지 계산해서 앞에 적어 주세요. 맡아보세요. 향 굉장히 좋을 겁니다. 캔 안에 뜨거운 물 부어서 깨끗하게 싹 녹이시고요. 수면이랑 만나는 점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응급 9 정도 되네요. 탄산 빼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종료 비중 재실 때 탄산 빼고 하세요. 탄산. 탄산 흔들어서 탄산 빼세요. 흔들어서 탄산.
항상 빼서 종료 비중 체크해 주세요. 한단 빼셨어요? 내일 좀 공연 공유. 바로 딱 됐어요. 잘 녹이셨어요? 아직 안 넣으셨어요? 끝에 국물 가루 있거든요. 그거 넣지 마세요. 잘. 국물망 빼내고 국물 우려낸 물 부으실 때 끝에 국물 찌꺼기가 좀 있을 거예요. 걔는 넣지 마세요. 여기 조는 하나는 다크고 하나는 골든이죠. 국물망 쥐어 짜면 안 됩니다. 이거에? 그죠? 여기 트로피컬이에요? 네. 여기 패션으로 취향. 많이 나네. 잘 나왔어요. 안정화되면 조금 더 쓴맛은 가라앉아요. 국물로만 하죠. 네네. 이건 안 쓰죠, 상업에. 조금 간편한 형태. 예. 예, 그래서 양주랑 창고 가보면 쌀포대 같은 거 막 400개씩 있어요. 예, 그래서 재고를 쌓아놔드려요. 보통 한 8톤씩은 갖고 있어요. 몸까지 적으셔야죠. 21리터까지 맞추시고 불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별로 병입 진행해 주세요. 병입. 저번 주에 만든 맥주 병입. 몇 리터 나올지 모르니까 우선은 15개까지만 페트병에 설탕 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공기공으로 하죠. 자, 뚜껑 열고 끓입니다. 뚜껑 열고 끓여 주세요. 별로 가끔씩으로 가까이. 이거 좀 더 녹일까요? 열어가지고 여기 안에도 지금 껴있죠. 알아서 잘 섞여요. 다 녹였어요. 뜨거울 때 저음은 산화되거든요. 발효조 오늘 쓸 거 깨끗하게 설거지 해놓으시고요.
괜찮으시죠? 여기는 트로피컬이에요? 그냥 트로피컬이에요? 잘 담지 않아요? 칵테일 후르츠 냄새 확 나죠? 이거는 꽤 맛있을 거예요. 병입할 때 발을 좀 움직이지 마시고 병입하세요. 이거 요렇게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 이따가. 네? 지금 효모를 넣는다고요? 아니, 넣어야죠, 이따가. 네. 그렇죠. 칠링. 그렇죠. 끓이고 나서 식히고. 식히고. 네, 그렇죠. 요렇게 가까이 빼주세요. 꼭지 바깥으로 빼시고. 최대한 빼주세요. 어, 걸릴까봐요. 아, 그래? 네, 그러세요. 일로만 좀 더 당겨주세요. 발효주 오늘 쓸 것까지 세척해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쵸. 그거 조별로 이따 얘기할 거예요. 빠지 않은 홀빈을 넣을게요. 분쇄 안 한 걸로 넣을게요. 그냥 알게 그래도 넣을게요. 놓을 자리가 없으시면 처음에 병입한 거 4월 5일, 25일에 병입한 건 다 갖고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잠깐만, 여기 창문 좀 열게요. 발효조를 바구니처럼 쓰시면 한 번에 부재료를 오늘 벌써 갖고 오셨어요? 근데 거기 왜 이렇게 많나?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 신나시죠? 맥주 가져가실 생각하시니까. 그 4월 25일에 병입한 맥주를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번 주에 병입한 거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혹시 잘못 가져오신 게 없는지 병입한 날짜를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수업을 여러 조가 모여서 하는 이유에는 다양하게 마셔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제가 강제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든 맥주를 당연히 우리 조가 가져가는 건 당연하지만, 최소한 다른 조에 있는 맥주가, 지금 우리 여섯 개 조죠, 세 가지는 섞이게 좀 가져가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조, 내 조 거 말고 다른 조 거 세 개, 세 개 다른 맥주가 나한테 오도록. 그러니까 내 것까지 해서 네 종류가 되게. 우리 조 거 하나. 네? 그러니까 제가 세 종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섯 개를 다 섞으라는 게 아니라. 세 개는 나올 거예요? 세 개는 나와요. 아니면 두 개라도. 그러니까 내 거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조 거 두 개가 교환하시란 말씀이에요. 교환. 내가 가져가는 맥주가 최소한 세 종류가 되게끔 가져가세요. 우리 조 거 하나, 다른 조 거 두 개. 그 다음에 안내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안내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저번 주 교환 다 끝나셨어요? 교환 다 끝나셨어요? 교환 다 끝나셨으면 앞에 좀 봐주세요. 우리 조가 만든 거 말고 다른 조 거 두 개도 나한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따가 맛을 보시면 바꿔왔던 맥주를 도로 가져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맥주 교환 이제 그만할게요. 앞에 좀 봐주세요. 여기 앞에 좀 봐주세요. 앞에 좀 봐주세요. 자, 여기 앞에 좀 봐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앞에 봐주세요. 얘기 그만하시고요. 앞에 좀 봐주세요. 그 맥주 드실 때 유의하실 점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페트병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엄청 빵빵하죠? 만져보면 되게 딱딱할 겁니다. 이게 지금 탄산이 가득 차서 그래요. 탄산이 왜 가득 찰까요? 설탕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원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과정과 테크닉을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만 외우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탕 안 넣으시면 안 되고요. 설탕 넣은 다음에 우리가 발효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설탕을 넣고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라 발효를 해야 되니까 실온에 2주간 둬야 된다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시커먼색 맥주도 보일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죠? 흔들지 마시고요. 요게 효모예요, 효모. 설탕을 넣어줬기 때문에 안에서 한 번 더 증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생각보다 맑죠? 일부러 흔들지 않는 이상. 얘가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다시 탁해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단백질들이 뭉쳐서 다시 탁해져요. 물론 탁해진 다음에 한 몇 개월 두면 다시 이제 단백질들이 뭉쳐서 떨어지면서 맑아지지만 맛에 크게 상관없어요. 오히려 오래 두는 것이 맛에 더 안 좋습니다. 요거를 드실 때는 오늘 집에 가져가셔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시고 일주일 후에 드시면 가장 좋아요. 일주일 뒤에 냉장고에서 꺼내보면 얘가 오늘처럼 딱딱해 있진 않을 거예요. 조금 물렁물렁해져요. 왜냐하면 탄산이 녹아드는 원리가 있는데 액체가 차가울수록 탄산이 액체 안에 잘 더 녹아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탄산이 겉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액체 안에 안 녹아있고. 그러니까 빵빵한 거고요. 냉장고에 넣어서 액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액체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들이 약해져서 조금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가락으로 만져도 이렇게 안 눌러지는데 일주일 뒤에 만져보면 냉장고에서 일주일 뒤에 만져보면 조금 손가락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병입할 때 설탕을 넣은 다음에 얼마나 밖에 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아무리 못해도 최소 일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저는 이제 2주일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거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고 손 느낌을 잘 기억해보세요. 요 정도로 딱딱해야 벽돌처럼 딱딱하다고 표현하거든요. 흔드시면 안 돼요. 흔드시면 안 돼요. 여기 밑에 있는 효모 있잖아요. 요거는 마시면 좀 텁텁해요. 그러니까 따라 드실 때도 이제 일주일 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식구들이랑 둘러 앉으시겠죠? 나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하시겠죠? 그다음에 마실 때는 가급적이면 한 번에 다 따르세요. 피처가 있으면 피처에 하시면 좋고요. 피처가 없다. 그러면 우리 그 뭐죠? 상업맥주 시음했던 것처럼 컵을 앞에다 놓으시고 이거를 이게 세우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컵만 바꿔 넣으세요. 계속 기울인 상태로 밑에 보면서 이게 딸려 나오기 직전에 끊고 버리시면 됩니다. 얘는 텁텁해요. 얘는 텁텁해요. 흔들지 말고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별로 아까 오늘 마시기 위해서 맥주를 조당 페트병 하나씩 냉장고에 넣어놨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저번 주에 병입한 거 마셔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때 비교해서 마셔볼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거 다음 주, 그러니까 저번 주에 병입한 5월 2일에 병입한 거는 여기다가 이제 드라이몰트 같은 거 넣었죠. 그리고 더러는 홉도 추가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젠 만든 조는 좋은 바이젠 전용 효모를 넣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페트병간 맛이 어떻게 다른지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셔볼 거 조당 한 페트병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마셔볼 거 조당 한 페트씩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상의하셔서 한 분씩 넣어 놓으세요. 조당 페트병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먹을 거 한 페트병씩은 아까 넣어 놓으셨고 다음 주에 먹을 거 오늘 한 페트씩 넣어 놓으세요. 온도 어떤 온도요? 네, 비슷해요. 5도 아래가 좋습니다.
자, 지금 벌써 끓는 조가 있어요. 끓는 조들을 홈 넣으세요, 홈. 조마다 한 분씩은 여기서 냄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만드는 조죠? 세종이요? 이거 한 봉지 반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한 봉지 반, 그죠? 자, 세종 만드는 조 손 들어보세요. 세종. 세종 만드는 조는 끓기 시작하면 60분 오브로 한로타워 한 봉지 반 넣게 돼 있습니다. 레시피 보세요, 레시피. 그 다음에 잉글리시 포터 만드는 조도 끓기 시작하면 한 봉지 반 넣게 돼 있어요.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자, 자기 조의 레시피를 뒤에 보세요. 6가지. 네. 지금 끓어요? 무슨 조예요? 한 봉지 반. 네. 한 봉지 반. 절반이에요, 이거? 나머지 절반은 옆에 줘 줬어요? 아, 예. 다 드시면 돼요. 시간 기록하시고. 한 봉지 끓자마자 넣고 그냥 60분 끓입니다. 네. 여기도 끓어요? 무슨 만드는 거죠? 바이젠 한 봉지 끓자마자 한 봉지 넣고 끝이 60분. 세종조는 14g씩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세종 만드는 조는 14g씩 남겨놓으셔야 돼요. 5분 아로마음 넣어야 됩니다. 세트랑이 없어가지고 할로타우를 대체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좀 들어주세요. 잡담하시느라 다 못 듣는 거예요. 아, 그래요? 둘 다 독일 계열 아로마호피고요. 거의 비슷해요. 단지 얘가 품절이어서 이걸로 세트랑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솔드아웃 처리돼 있어서 비슷한 게 뭐 없을까 하다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품이니까 거의 비슷해요. 둘 다 독일 계열이고요. 꽃향기 좀 나고요. 그다음에 좀 스파이시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뒤에 교재에 보면 그 제가 앞에 각 대륙별 호수성 있잖아요. 거기 독일 부분 찾아보잖아요. 독일 부분, 독일 체코 부분 보면 플로랄, 스파이시 이런 거 적혀 있어요. 꽃향기 나고 그다음에 약간 톡 쏘는 향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둘 다 거의 비슷해요. 둘 다 거의 비슷해요. 독일 체크. 미국은 좀 시트러스 좀 단귤. 가스불 좀 체크 좀 간간히 해주세요. 오늘 9시에 딱 끝나겠네. 아,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자, 지금 조별로 아까 제가 오늘 마실 거 해서 조별로 4월 25일 병행판 맥주를 하나씩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정하고 두 개씩 넣어놓으셔야 돼요. 두 개씩. 하나는 다음 주에 먹을 겁니다. 조별로 저 냉장고 안에 4월 25일에 병행판 맥주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 냉장고에. 하나는 오늘 먹고 하나는 다음 주에 비교 시음할 거예요. 조별로 페트병 두 개씩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 터졌네요. 그 다른 조랑 좀 바꿔서 드셔보세요. 한 컵씩 가득 나올 거여서 다른 조랑 좀 바꿔서 드셔보세요. 1초 맥주가 뭐죠? 블론디예요? 네, 감사합니다.
원액형이 원래 그래요. 원액형이 원래 그래요. 제가 마셔보고 원액형이 원래 그래서 신맛이 나는 건지 아니면 좀 오염돼서 그런 건지는 마셔보고 알려드릴게요. 향도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야, 이거는 지금 설탕 넣은 거 있으니까 때때로 호불 넣어도 좋고 호불 안 넣더라도 드라이몰크만 넣어서 만들어도 충분히 더 먹을 만한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가지 알고 시음하셔야 돼요. 지금 맥주들이 보면 다 과탄일 거예요. 혀가 따끔따끔하고 탄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병입할 당시에 발효가 완전히 안 끝났는데 병입을 했어요. 원래 그런 경우에는 설탕이 5g이 아니라 설탕 5g이 한 2.5g 절반으로 줄였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수업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정석대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입은 반드시 발효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럼 지금처럼 좀 과탄데요. 근데도 먹기에 큰 부담은 없고요. 여기 1조 오스트레일리안 블론디 되게 좀 맛있네요. 드셔보세요. 지금 거꾸로 했어요 방금. 냄새를 이걸 맡아야 되는데 마이크 냄새를 맡았어요. 지금 제가 아까 그 재료를 조별로 책상에 놔드렸는데 저도 혹시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바이젠조는 WB06이라는 효모가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바이젠조는 WB06이라는 효모, 그 다음에 브라운 포터는 S04라는 효모가 있어야 됩니다. 잉글리쉬 포터조는 S04라는 효모가 있어야 되고요. 세종조는 벨세종이라는 효모가 있어야 돼요. 벨세종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혹시 틀렸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시고요. 블론드 에일. 아, 여기엔 없어요. 여기 다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10페이지 그런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검사를 할 때 지휘 도면이 굉장히